부드러운 남성미의 뇌생남 배우 하석진 씨가 입장하셨습니다. 네. 오늘 깔끔하게 소화한 의상이 그 지적인 이미지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능에서도 활동하면서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하석진 씨 자리로 모셔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네. 멋진 모습으로 문제 푸는 모습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멋지게 수트를 또 입고 나오시니까요. 너무 멋있네요. 오,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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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석진 씨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2018 마마 팬스위스 인 재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신 소감 부탁드릴게요. 한 3년 전에 와보고 마마를 오랜만에 왔는데요. 또 이렇게 그때는 일본 무대가 없었는데 일본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 인사드리게 될 수 있으니까 또 새로운 마음입니다. 네, 오늘 좀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나라가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일본은 작년이었나 하고 이제 두 번째로 들었는데 여기도 또 그만큼 뜨거운 관객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하석진 씨 하면 문제적 남자에서 핫하고로 또 활약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혹시 MC로서 눈여겨본 아이돌이 있다면 누굴까요? 그거 궁금하네요. 아마도 본인이 더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BTS의 RM군이 예, 저희 초반에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얼른 다시 세계를 평정하고 복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RM군과 함께 문제 푸는 모습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 본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줄 몰랐네요. 네. 자, 말씀드릴 네. 순간 최강희 씨가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러블리한 배우잖아요. 나이를 잊은 역대급 동안 미모의 소유자 최강희 씨가 또 레드카펫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최강희 씨는 매 작품마다 멜로, 코믹을 넘나들며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죠. 네, 밝은 미소로 레드카펫을 더욱 빛내주고 있는 최강희 씨 자리로 모셔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멋진 의상으로 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멋지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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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존재감 뿜뿜 아닙니까, 정말?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018 마마 팬스위스 인 재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열 번째 마마라고 들었는데 저는 마마는 처음이고요. 일본은 1년 만이네요. 이렇게 그냥 있는 것만으로 열기가 뜨거운데 이런 좋은 설레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의상도 너무 멋지신데 의상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배우들은 이렇게 연말 되면 드레스 입을 일이 많은데 네. 오늘은 이렇게 색다르게 마마답게 쿨앤시크로 준비해봤습니다. 쿨앤시크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네, 독보적이십니다. 정말 네, 그 쿨앤시크의 네. 의상에 맞는 쿨앤시크한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하나. 평소에 제가 좀 구부정한데 네. 자, 허리를 펴고 네. 하나, 둘, 셋! 네? 와! 이래서 최강이 하는 겁니다. 네, 옆에 있는데 네. 잠깐 밀려났어요. 네, 너무 맞아요. 멋있으세요. 네. 네. 저희 자꾸 뵙고 싶은데 혹시 팬들을 위해서 활동 계획 살짝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차기작 소식이라든지.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게 없어서 정확히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내년 여름쯤에 인사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여름 빨리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본식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